안녕하세요. 1분 시흥 사용설명서 가이드 권수연입니다. 시민 정책 제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는 거 맞아? 내가 살고 있는 시흥시의 편의 증진을 시킬 수 있다고? 의구심이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민 제안 채택 사례 베스트 3. 베스트 1. 공영주차장 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음성을 인식하는 안심비상벨이 대아파출소, 은행근린공원 등 시흥시 내 총 7개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위험을 인식한 후 경찰서까지 빠르게 위치 정보를 전송합니다. 시흥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세요. 베스트 2. LED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을 통한 디지털 홍보 강화입니다. 불법 한수막은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LED 전자게시대가 현재 100곳에 2개소 설치 완료되었다는 사실, 다양하고 유용한 시정 소식을 한눈에 쏙쏙 담아보세요. 베스트 3. 정전기 예방 위한 대민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짜릿짜릿 건조한 환경 속 불쾌함을 유발하는 원인 정전기. 이러한 정전기 예방 위해 시청 내 승강기에 정전기 방지 패드 부착을 시행 중이라는 사실까지. 앞서 말씀드린 시민 정책 제안 사례 쏙쏙 가져가셨나요? 정책 제안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시흥시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언제나 아래의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흥,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출발합니다. 다음 차례는 여러분입니다.